자, 벡터예요, 벡터. 벡터 파트는 이제 앞에 나왔던 2차 곡선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내용입니다. 자, 일단 벡터 내용 한번 볼게요. 벡터는요, 일단 내용 보자. 속도, 힘, 가치,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는 걸 보고 벡터라 불러요. 됐나? 크기만 가지는 거는 스칼라라고 합니다. 일단은. 자, 일단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는 거를 보고 벡터라 부르고, 벡터는 그림으로 나타내 주는데, A에서 B로 향한다. 됐죠? 그러면 A에서 B로 향하는 크기는 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는. 됐어요.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의 크기는 다르겠죠? 평행하다 하더라도, 방향이 일치하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크기는 길이하고,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벡터는 이런 반직선 기호로 나타냅니다. 됐나? 그리고 여기서 A를 우리는 시점이라고 하고요. 뒤쪽에 나오는 이 B를 종점이라고 합니다. 시작하는 지점, 마치는 지점. 됐나요? 반직선 개념이죠. 자, 근데 벡터 AB에서 선분 AB의 길이는 아까 그만 얘기했는데 벡터의 크기라고 하고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으로 표시합니다. 알겠어요? 절대값으로 표시하고 절대값으로 표시했으니까 방향성이 없어지죠. 크기라는 거는. 맞지? 그래서 선분의 길이하고도 일치하다라고 표시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벡터를 문자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냥 AB가 아니고 요렇게 해서 이걸 A 벡터라고 하자. 됐나? 벡터 A라고 하자. 자,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 벡터 A, 벡터 B, 벡터 C의 크기는 절대값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 벡터는 단위가 1이, 그러니까 크기가 1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그 우리 뭐 전부 다 1인 걸 보고 단위 넓이, 단위 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어릴 때부터 배울 때. 맞죠? 자, 벡터도 마찬가지. 길이가 1이면 뭐라 부른다?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단위 벡터에 대한 내용은 머릿속으로 있으면 됩니다. 됐죠? 문제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거든. 단위 벡터는 길이가 1이다 이 말이야, 그냥. 벡터인데 길이가 1인 벡터야. 알겠어요? 자,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A에서 A로 간다. 또는 B에서 B로 간다.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다는 거죠. 자, A에서 A로 가는 게 이렇게 해서 A로 가는 게 아니고 A에서 A로 가니까 시작하려다가 못 가는 거죠. 도착 지점이 서 있으니까. 내가 시작해야지 했는데 이미 도착 지점인 거잖아. 그래서 얘는 움직이지 않죠. 벡터가. 그래서 이런 벡터를 보고 우리는 0벡터라고 합니다. 0벡터. 알겠나? 빵벡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빵 0벡터라고 하고 표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0에다가 벡터 표시한 거.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라는 게 표시가 돼요. 서로 같은 벡터라는 건 뭐냐면, 자, 벡터가 뭐였어요? 방향과 크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같은 벡터라는 말은 그러면 같은 방향이면서 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자, 내가 요 예로 볼게요. 여기 두 칸, 여기 세칸 정도 되는 요 지점을 내가 A, 요 B라고 해요. 그러면 요러한 놈이 있다. 우리 이런 걸 보고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잖아. 맞지? 맞나? 평행사변형에서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은 거 우리 알고 있어? 없어? 알고 있죠. 평행사변형에서. 그리고 얘와 얘가 평행하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죠. 이 말은 벡터 AB는요. 벡터 DC하고 일치하다는 겁니다. AB, 이 방향,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고, 크기까지 일치하니까요. AB 벡터랑, 그러니까 벡터 AB랑 벡터 DC는 일치하는 거야. 같은 벡터로 볼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벡터 DC가 나왔을 때 벡터 AB로 바꿔줘서 정리할 때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문자는 시도 때도 없이 바뀔 겁니다. 되겠나? 일단, 뭐하다? 얘는, 같다라고 하는 거는 방향과 크기가 전부 다 같을 때, 그때 우리는 뭐 한다? 같은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요, 크기가 같으니까 절대값은 같겠죠. 3분의 2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맞지? 자, 하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A에서 B로 가는 거는 벡터 AB라고 하잖아. 맞죠? B에서 A로 가는 거는 벡터 BA라고 하잖아.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B에서 A로 오는 거랑 A에서 B로 가는 거는 서로 다른 벡터예요. 방향이 다르니까요. 서로 다른 벡터인데 크기는 같지. 근데 방향을 반대로 가주는 거는 마이너스만 붙이면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두 마리는 같아요. 그래서 벡터 AB랑 마이너스 벡터 BA는 같은 값입니다. 이해되겠나요? 내용을 잘 잡아야 돼요. 초반에 내용 잘 잡아놔야 돼요. 벡터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자,
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어떻게 되었냐면 벡터의 크기와 서로 같은 벡터를 언급하고 있다. 자, 일단 문제에서 쌤이 그 다 안 적을게요. 말로 하겠습니다. DE와 같은 벡터를 구하라 했어요. DE가 여기 있습니다. 맞죠? 맞나? 이거하고 똑같은 벡터는요. 일단 CO 돼요? 안 돼요? 됩니다. OF 돼요? 안 돼요? 되죠? BA 됩니다. 맞죠? 그래서 1번의 답은 CO, OF, BA가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2번 똑같은 거 또 한번 해볼게요. BC하고 BC하고 크기는 같은데 맞죠? 지금 여기 있는 크기가 전부 다 1입니다. 맞죠? 모든 게 다 1이에요. 정육각형이니까 이거 정삼각형 나오고 이해됩니까? 자, 이럴 때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래요. 방향이 반대니까 어떻게 돼? 얘가 아니고 이 방향인 거죠. 맞지? 그래서 똑같은 거 적으면 CB 맞죠? CB 되죠? 그 다음에 OA 되죠? 문제 2번하고 똑같은 거 적고 있는 거야. DO 되죠? EF 되죠? 맞지? 방향도 딱 요 모양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적혀야 됩니다. 되겠나요? 3번 BC의 크기를 구하래요. BC의 크기는 요거잖아 지금. 근데 요거의 크기니까 실제로 우리는 3분 AB, 3분 BC라 봐도 되겠죠. 요 길이는 한 변의 길이와 일치하기 때문에 뭐 나온다? 1로 나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이게 어렵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언급되는 정도의 문제는 4번 정도예요. AE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죠. 맞나요? AE의 크기 구하라는 건데 AE의 크기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방법이야 많습니다. 실제로 얘는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맞나? 정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높이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기억나나요? 얘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이해되나? 2분의 루트 3A,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이건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지금. 네? 정육각형이니까 이거 한각이 60도잖아. 어떤 거요? 저렇게 하면 직각이 되면 어디가 직각이 되면 끄어진 모양부터 잘못 봤어요. 자, 다시 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고 여기서 수직으로 꺼버리면 얘는 정삼각형의 높이가 되고 이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죠. 맞나요? 이거 두 배 하니까 얼마 돼야 돼요? 요 크기는? 루트 3이겠죠. 2분의 루트 3 두 배니까. 맞지? 또는 지금 나경이 얘기할 때 다른 얘기를 했었는데 정육각형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정사면체로 봤어요. 자, 그다음 정육면체. 자, 얘는요. 직각입니다. 맞나요? 얘는 직각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길이가 얼만데요? 1이죠. 요거 2죠.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이 길이 루트 3으로 잡아줘도 됩니다. 됐어요.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 문제 내용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밑에 문제 빠르게 풀어봐야 되겠죠, 이건. 이해됩니까?